헨리의 굿나잇 팝스. 헨리쌤 매일 봐도 반갑네요. Me too. Yeah. 역시 얼굴 보면 행복해요. Happiness. Yes, very happy. Yeah, thank you. You're welcome. 그래요. 어제 한국 속담 식은 죽 먹기를 영어로 배워봤는데요. 헨리쌤 기억나시죠? 네, 기억나죠. 네, 영어로 네. 어떻게 되죠? It's a piece of cake. 어호. 네. One more time. It's a piece of cake. 네. 그래요. 이렇게 배워봤고요. 오늘은 손여정님이 물어오신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. Here we go. Hensun아, 아직 안 잤어? 자기 집에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잠이 와야지. 잘 들어간 거야? Hensun아, 나 니네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살잖아. 잘 들어가고 말고가 어딨어?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늦었으니까 얼른 자. 자기야, 근데 나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. 무슨 일? 우리 헨순이한테 누가 뭐라고 했어? 우리 팀에서 내가 막내잖아. 그래서 점심때마다 내가 커피 심부른다 다 해야 돼. 커피, 녹차, 유자차, 핫초코.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시켜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. 힘들었겠다. 우리 헨순이 많이 피곤했을 텐데. 일찍 자. 아니, 내가 나 안 졸려. 그리고 할 얘기 더 있단 말이야. 혁재 선배 알지? 그 선배가 간식 먹고 싶다고 나한테 카드를 주면서 싸우라는 거야.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사 먹어야지. 왜 나한테 시켜냐고. 자기야? 내 말 듣고 있어? 설마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 지금 진짜 집중해서 잘 듣고 있었어. 거짓말 하지 마. 코 고는 소리 다 들었거든? 아니라니까. 혁재 선배 얘기했잖아. 그치? 혁재 선배가 잘못했네. 내가 혁재 선배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게. 어? 혼내줄게. 어떻게 혼내줄까? 수는 한 번만. 손여정님이 오늘 대화 중에 나온 이 표현 영어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. 나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. 집중해서 이렇게 잘 집중해서. 듣고 있다는 표현 영어로 우리 헨리쌤이 알려주세요.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. 영어로 하면은 I'm all ears. 끝. I am all ears. 되게 쉽네. I am I am all 다 or ears